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노래 자주 부르셨고. 아, 정말요? 그럼요.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잭팟부터 해가지고. 오키토키요. 오키토키요. Yes. 아, 오, 대박. 이게 아, 느낌이 달라. 골반으로. 골반. 아, 야. 아우, 느낌이 달라. 나랑 똑같죠. 오. 하나 진짜 뭐야? 접하게. 느낌이 달라. 아, 느낌이 진짜 다르네. 오히려 지코가 오니까 네. 야, 벌써 뭔가 이 힙합에 대해서 젊은 기운이 있네. 느낌이 아, 그리고, 달라지네. 아니, 느낌이 달라지네. 어? 아, 일단 힙합이 뭐야? 힙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줘. 네. 어? 원래 시작한 건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어떤 춤이나 그렇죠. 음악 그 이렇게 일컫는 표현 중 하나였는데 전반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일컫는 용어로 힙합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요. 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랩이죠. 랩. 네, 힙합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장르가. 아니 그 저 그건 어땠어? 아프지만 도도도도잠보. 어, 솔직히 있었어요. 아프지만 나오면 진짜 객석에 계신 분들이 도도잠보 바로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조금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프지만 도토잠보를 가장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어. 그거를 훅으로 만들었었어요. 아, 아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그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에는 막 하고 뭐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아프지만 도토 도토잠보 도토잠보 와 미쳐버리겠다. 잠보 야 이런 거네. 잠보 아프지만 도도잠보 아프지만 도도잠보 잠깐만 형 잠깐만요 아프지만 도도잠보 여기 좀 봐봐 요즘 이거 하셔야 돼요 아마 찍어줘야 돼 보보보보 좋다 역시 좋네 아프지만 도도잠보 좋다 좋다 야 근데 벌써 원포인트 받으니까 잘하잖아 야 진짜 괜찮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야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네 이렇게 손 동작 이런 거. 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렇게 점점 되더라고요. 어 자연스럽게. 야 동충 하초. 야 동충 하초. 야 야 자연스럽게 해봐. 네 머릿속은 잡초. 오 야. 지금 기분 잡초?